동네북의 골목탐험 이번 주는 경남하고도 거제시에 도착했습니다. 한려해상국립 공원이 위치해 있고 충무공 이순신의 얼마나 이런 정기감만 느껴집니까 여러분. 그리고 앞으로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많고 많은 전 세계 속의 선박기술 조선기술 대한민국이 1등 아니겠습니까. 경제가 살아야 나라가 살고 거제가 일어나야 대한민국이 일어납니다. 이번 주 미션 주세요. 옥태원 클라스 뉴 새로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뭐 노래 뭐더라? 다시 시작해 이태원 클라스. 제가 또 굉장히 잘 봤던 드라마 중에 하나가 이태원 클라스인데 일단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여러분들께 낱낱이 오늘 이 미션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출발하시죠. 나를 따라라. 여기가 이순신 장군을 만나러 가는 레일테크라고 하는데 잘 돼 있네. 안녕하십니까? 어머니 뭐 하나 좀 여쭤보려고 해. 그 옥태권 클라스 뭔지 아십니까? 좀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모르십니까? 네. 그럼 어디 어머니, 있는데요? 저도 몰라서 그 여쭤보는 건데. 안녕하세요. 네, 저도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어머니께서 어디 있는 거냐 저에게 여쭤보시면 뭐라도 여쭤봐도 될까요? 아니요. 네, 왜냐면 제가 네, 거제도 이 옥포동에 옥태원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혹시? 옥태원? 모르세요? 운동을 자주 나오시는 팬이세요? 예예. 예. 어때요 이렇게 걸어보시니까요? 좋아요. 좋아요. 일로. 아, 날씨도 선선하죠. 예. 나무도 있고. 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버님. 안녕하세요. 뭐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버님. 아, 네. 같이 아버님 같이 제발 한 번만 아버님 가 돌아. 일단 시민분들께서 아침에 운동하시는데 제가 그냥 말을 걸면 그 신뢰가 되기 때문에 일단 다른 분들을 만나러 일단 나가시죠. 그날 같습니다. 아 와 근데 경치하는 진짜 끝내주네. 아 이거 또 와보니까 기념관이네요. 어떤 기념관이지? 들어가서 선생님과 만나야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길을 걷다 보니 네.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 그래서 여기는 무슨 기념관이라고 적혀 있던데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임진왜란이 일어난 1592년 4월 14일에 20만 대군을 이끈 애군이 파죽지세로 북상하면서 한성을 18일 만에 함락시킵니다. 그 상황에서 5월 7일 이순신 장군이 거느린 조선 수군이 오포 앞바다에서 그 해물을 이용한 기습적인 공격으로 왜군의 전함 50여 척 중에서 26척을 격침시키고 그 이후에 전황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가져온 완벽한 승첩을 거둔 것입니다. 와 그렇다면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겠네요. 우리 구국의 어를 네. 미래의 도약으로 바꾼 곳이 바로 이 옥포동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첫 승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표현은 들을 수 없지만 나가보시면 아름다운 수려한 경관은 볼 수 있습니다. 옥포대첩 기념공원은 임진왜란 첫 승전인 옥포해전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졌는데요. 옥포동 주민들은 국난을 극복한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빗대어 옥포의 정신이라 부르며 그 정신을 가슴에 새긴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또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요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옥포동 이 근처에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떠오르는 게 없습니까? 네. 옥태원.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장군. 맞추고자 하면 못 맞출 것이고 못 맞추고자 하면 맞출 것이니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생님 장군. 아 저기 저 아래로 수변공원 쪽으로 가시면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수변공원? 네. 아 거기 가면 막 음식점도 많고 그런 게 많네요. 네 그렇죠.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수변공원이구만요. 예, 뭐 낚시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서늘하게 산책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아 잠시만 몸이 반응한다. 몸이 반응해. 예? 제 몸이 반응합니다 여러분. 예? 음악에 맞춰서. 아니 우리 동네부 갑자기 정답 찾다 말고 웬 춤을 이렇게나 춥니까? 동네북의 흥을 깨운 신나는 음악 소리의 정체는 바로 옥포동 주민들의 줌바 댄스 교실 현장. 하트 하트. 아 신기하네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 한국 분이 아니신가요? 아 진짜 한국 분 아니에요. 아, 아닙니다. 아, Where from? 싱가포르 사람입니다. 아, 영어로 여쭤봤는데 싱가포르 사람이라고 한국말로 대답하시네요. 네. 한국말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보다 잘하십니다. 아, 아, 보니까 뒤에 외국인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네네. 메리 메리 폴리너. 폴리너. 예. My Zumba ladies. 아, 줌바 댄스. 네. 아까 이거 한 번 더 one more time. 오, 오 하는 거 되나요? 2, 3, 4. 이거 보니까 온몸을 다 쓰시면서 줌바 댄스가 몸에 많이 좋나요? It's not just good for your body. It's also very good for your mind. 아. It's you feel relaxed because you're listening to the nice music. You move with the music and you release your stress. 좋은 음악을 yes. 듣다 보면 심신에 도움이 되어서 바이오리듬을 잡아주고 굉장히 긴장감을 완화시켜주면서 신체적 리듬의 최고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오케이. 아, 아니 여기 왜 이렇게 외국인 분들이 많으신 거예요? Because of our family, the shipyard business, and many many other business 아. that brings us from all over the world to come to Goje. 아, yes. 우리 거제도에 정말 많은 조선 회사들이 있다 보니까 외국인 분들께서 많이 거주하고 계신다. 네. 다 예. 다양하시네요. 어, where from? I'm from Russia. 러시아. Yeah. 아, 고르바초프. 예, 고르바스키. 고르바초프. 예, 오케이, 고르바초프. 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where from? Malaysia. Malaysia. Assalamualaikum. Assalamualaikum. 아, Assalamualaikum. Where from? From Philippines. Philippines. Yeah. 너 어디시죠? Singapore. 아, Singapore. Yeah. 아, 랩자이. 랩자이. 어디 나라 분이시죠? Made in Korea. 아, 코리아, 코리아. 아니, 한번 와보시죠. 아니, 이렇게 또 우리 외국인 분들과 함께 하시다 보면 굉장히 좋으시겠습니다. 어, 이분들 에너지가 아주 넘치십니다. 제일 넘치시는 것 같으세요, 분들. 그래요? 옥포동에서 이렇게 줌바 댄스를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하나라도 걸으면 입에 가시가 돋칩니다. 뭐 때문에 여기 왔냐면 요거 보시겠습니까? 태원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여기서 한 두 블록 좀 위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아, 근처에 있어요? 네네네. 여기는 이태원보다 더 핫한 밤문화가 있는 곳입니다. 아, 서울에 이태원보다 우리는 옥태원. 옥태원. 네. 옥태원. 아, 네. 옥포동과 이태원의 합성어네요. 그렇죠. 옥태원. 바로 넘어가보도록 하죠. 근데 거긴 밤에. 밤이라고요? 예. 그래도 일단 한번 가보는 거지 뭐. Let's go. Okay, let's go. Okay, thank you. 올라오니까 약간 느낌이 진짜 그 이태원 같은 느낌. 외국 식당도 많고 펍도 많고 한국 같은 느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옥포동 좀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지금 일과 시간 아닙니까? 일과 시간. 아, 저희 지금 반차 쓰고 회사에서 나와서. 좀 기획하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지금 기획이요? 네, 미팅한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어떤 기획이요? 저희 공연 기획을 여기서 좀 하고 있습니다. 공연 기획을 한다고요? 네, 라이브 네. 공연 기획하고 있거든요. 라이브 공연? 네. 어디를 찾아가고 있냐면 여기 옥태원 클라스라고 아, 이 옥포동이 약간 이태원 같은 느낌을 뭐 살리는 이런 곳을 찾아가고 있는데 여기 대충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여기 맞습니다. 여기예요. 여기 아니라고요? 네. 대충 감이 옵니다. 아. 부산에서 전화가 한 통 왔던가요? 그 한지훈 작가라고. 아, 예, 제가 전화 받으겠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 정답을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도 옥포동에 위치한 기획 단체 정답이 맞습니까? 네. 정답. 뭘 우와입니까? 제가 제일 좋아해야 되는데. 오늘의 정답 옥포동 청년 주민들이 모인 문화 공연 기획 단체인데요. 생업을 하면서도 옥포동을 문화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 중인 청춘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궁금한 게 옥태원이 왜 옥태원인 거예요? 약간 옥포 플러스 이태원 해서 옥태원이라고 많이 불렀고 거기다가 이제 외국인들이 많으면서 라이브 공연 같은 것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문화 브랜드로서 옥태원이 계속 언급이 됐었거든요.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제 친구가 이 근처에 같이 이렇게 선생님들처럼 조선업에 근무를 하면서 자주 놀러 왔었거든요. 근데 요즘 옥포 보니까 좀 조용하죠, 그죠? 사실 예전에는 엄청 뭐 그 속된 말로 지나가던 멍멍이도 5만 원을 물고 다닌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되게 호황기였던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은 사실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조선업 경기가 많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도 사실 근처에 회사가 있어서 사는 동네인데 조선업이 좀 죽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전에 비하면은 아무래도 많이 이제 사람들도 많이 줄었고 그런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멤버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사내 동아리인 건가요? 아니면 옥포동의 문화 발전을 위해서? 각각 여기 옥포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뮤지션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고 네. 누군가는 관객으로 활동을 하고 누군가는 이제 문화 기획 쪽으로 하던 사람들이 이 도시를 조금 발전시키고자 이렇게 좀 모여서 옥태원이라는 단체를 만들었고 사내 단체는 아닙니다. 아, 제가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게 이렇게 같은 회사에 계시는 사내 동아리 그냥 동아리 밴드인 줄 알았는데 네. 그게 아니라 이제 옥포동을 살리기 위한 네. 기획 문화 단체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아, 와, 박수 필요하다. 야, 사실 경기가 더 많이 어렵고 자영업자분들 그리고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역시나 얼마나 많은 힘이 드십니까? 코로나로 지친 모든 분들을 위해서 오늘 미니 콘서트 좀 가능하나요? 네. 안 됩니까? 트라이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매일 제가 이거 얼쑤 이거 해봐야 뭐 하겠습니까? 오늘은 멋지게 공연으로 마무리 한번 해볼까 합니다. 다음 주도 저희는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릅니다. 공연 멋지게 만나보겠습니다. 얼쑤! Woo!